크로아시아 포럼을 열어주신 승명호 회장님과 이영성 대표님, 한국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이 된 30주년 되는 해입니다.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했다는 것은 서로 간의 교차 승인으로 연결됐어야 됩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를 수립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아직 북한과 국교를 수립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한반도는 법률적으로 전쟁 상태에 있고 평화협정이 안 돼 있는 법률적 불안정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북일 간의 교섭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2년 고이즈미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 납치 문제를 논의한 것 환영했습니다. 다나카 히토시 당시 대양주 국장의 열린 자세가 상당히 돋보였습니다. 저는 일본의 납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일본인들이 느끼는 분노와 그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국가가 일반 민간인을 납치해서 강제로 끌고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동시에 제가 일본인들한테, 일본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납치 문제에 대해서 아파한다면 일제강점기 하에 수많은 강제 동원됐던 사람들, 위안부로 끌려갔던 사람들에 대한 우리 국민이 느끼는 감정을 같이 이해를 해줘야 균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납치 문제 가지고 그렇게 국제사회에 호소하면서 이 위안부 문제를 이렇게 외면했어야 되겠습니까? 65년 한일협정으로 해결됐다고 말씀하지만 저도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손해배상 합의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알 수 없었던 사항은 사후 변경에 따라서 다시 재협상이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65년 한일협정 당시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제기도 안 됐던 문제입니다. 합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사후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일본 최고법원도 개별적 청구권의 존재를 인정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일 의원연맹을 하면서 스스로 친일 정치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친일, 진정한 친구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평화헌법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일본,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일본과 친구가 되자는 것이지 일본 제국 시의 식민통치를 합리화하고 그 유산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일본과 친구가 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독도 문제는 1905년 러일전쟁 과정에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우리 정부에 통보하지 않고 병합시켰던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입니다. 이 문제를 이번에 우리나라 경찰청장이 방문했다는 이유를 가지고 일본 차관 회의를 무산시키는 것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센가쿠 열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조하는 일본이 독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이 지배를 부정하는 것은 상호 모순입니다. 중국이 똑같이 센가쿠 열도에 대해서 다오이다오를 주장하고 싸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같은 양 입장에서 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이냐? 서로의 상처를 덧내는 일을 하지 말고 구동존의의 자세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일들은 서로 도발하지 말고 그걸 아까 누가 말씀했지만 국내 정치에 서로 간에 이용하지 말고 놔두고 경제적 협력은 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화이트리스트를 배제해가지고 이렇게 한일 양국의 기업에 서로 민간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까? 저는 이거는 아베 정부의 실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차량 반도체가 공급이 안 돼서 현대차가 상당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현대차 부탁으로 제가 고노다로 저하고 15년 친구입니다. 고노다로 장관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일본이 차량 반도체를 제공하는 르네상스 회사에 대한 부탁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좀 그 이후로 현대차와 대화가 부드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이처럼 구동존의의 자세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지적한 대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 국민들 간의 교류, 문화 교류, 경제 교류를 정치적 이유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차단시키거나 제재의 수단을 활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국 발전에 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 풀 거는 풀어나가고 분리해서 다시 한번 일본과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협력, 문화적인 협력은 강화될 수 있는 구동존의의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실질적인 종합행정 경험을 성남시와 경기도지사를 통해 쌓아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본과의 교류의 중요성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천시장 시절에 요코하마, 기타 규슈, 고베와 자매결연을 맺고 긴밀한 협력을 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와 싸움과 상관없이 서로 간에 교류되도록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일본은 소중한 우리의 이웃입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같이 추구하는 협력해야 될 대상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에 오늘 전문가 나종일 교수님의 강연 등을 통해서 새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한일 양국 국민과 지식인 간의 성숙한 공감대를 만든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